예, 천천히 스크롤 할 테니까 스도 한번 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텍스처부터 안티엘리어싱 저거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쓸모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드디어 눈쟁이 문제 해결소 몇하죠? 아무튼 네,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이클 웨이브 1위 쓰고 있어요. 다이나믹으로 네, 네. 넘어가고 싶어서. 근데 넘어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콘덴서를 쓰다 보니까 마이크 위치도 그렇고 키보드 소리가 좀 잘 들린다 하더라고요. 키보드 사운드 들리게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디노이즈 플러그인밖에 없긴 한데 혹시 쓸만한 게 있을까요? 플러그인은? 디스코드 같은데 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뭐 디스코드라든지 인게임이라든지 둘 다 사실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고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디스코드에는 아, 디스코드 내에도 크리스프라고 그게 있는데 네. 그게 사실 엄청나게 또 좋은 건 아니라 그런 거 해서 때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일에 뭐 방송 같은 걸 하시는데 소음이 좀 거슬린다 그러면은 이제 고정 프로그램 쓰는 것보다는 생짜로 쓰는 게 맞으니까 마이크로 물리적으로 아예 줄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저는 소프트웨어로 때우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우랑 이제 스팀덱이랑 같이 쓸 때 오우에 있는 플러그인들을 스팀덱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나요? 네 뭐 할 수 있죠. 스팀덱으로도 컨트롤 하려면 플러그인들 중에 뭐 미디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아.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세팅 자체는 그 말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일단 아, 그렇게 하면 네. 가능하긴 하다. 뭐 찾아보시면 그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롭게 바꾸고 나서 이제 발로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잘렉이 걸리거든요. 일단 사양이 어떻게 될까요? 7800X3D고 4060Ti일 거예요. 사양은 남아도네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발로란트만 돌리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나 BS 방송이나 녹화를 하면서 깔끔하게 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사실 디스코드 녹화 같은 걸 하시면서 발로란트 프레임이 잘 나오려고 했으면 7800X3D보다는 7900X3D 같은 좀 더 코어 스레드가 많은 걸로 가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 디스코드가 사양을 크게 먹지는 않을 것 같고 OBS를 사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끊김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어, 네 그래요. 근데 어떤 무슨 세팅을 하셨다는 거죠? 아까 뭐 세팅을 했다고 하셨는데 엔비디아 제어판으로도 세팅해보고 발로란트 내에서도 세팅을 했었어가지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무슨 세팅을 하셨죠?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가서 성능 옵션 이거 화공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아 네 하셔도 됩니다. 예, 천천히 스크롤 할 테니까 스도 한번 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뭐 안티도 꺼놓고 그 흔하게 온라인에 있는 거 쓰시는 거구나. 근데 사실 텍스처부터 안티엘리어싱 저거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쓸모가 없어요. 저게 뭐 온라인의 막 최적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저런 거 하는 거 막 옛날에 막 서든어택 할 때나 쓰던 거지. 그리고 저런 옵션을 조절하는 건 진짜 저사양 유저들이 인게임 옵션을 스킵을 하고 몇몇 옵션을 강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지 사양이 괜찮은 사람들이 쓰는 옵션이 전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프레임 향상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거의 문제가 생겼으면 생겼지 저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옵션 켜져 있는 거에서 지싱크 호환이 켜져 있는데 저거는 웬만하면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호환을 쓰실 지싱크. 거면은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는 거면은 웬만하면 안 쓰시는 쪽을 전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럼 고정 재생 빈도로 설정해가지고 네. 일단은 저거 복구해서 그냥 초기화하시는 게 낫고요. 초기화해서 아까 지싱크 부분만 초기화한 상태로 조절을 하시는 게 낫거든요. 저 저지역 모드 뭐 켜기든지 울트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적용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게 뭐 게임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울트라 해두시는 게 뭐 낫긴 합니다. 그리고 전원 관리 모드를 일반에서 최고 성능 전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끊긴다는 게 그냥 프레임이 떨어져서 끊기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프리징 같이 아예 화면이 멈추는 수준으로 끊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 같아가지고 램 혹시 볼 수 있을까요? 5600 메모리 사셨네요. 바이오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 23년 5월 바이오스네요? 5월 바이오스면 5600 메모리 이슈 있을 텐데 어디서 사신 거죠?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 뭐 말하셔도 상관없죠? 저기 가가지고 아 말 안 하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 아 그런 거라면 말을 안 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말 안 하셔도 되냐고 물어보신 거구나. 네 최신 버전 패치가 안 된 거네요. 암드 쪽이 메모리 호환성 이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그 눈잭 PC방 하면서 여기 조립하는 여기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5600 램을 장착을 해서 그거를 쓰면은 하이닉스 메모리를 제외하고 이제 삼성이든지 마이크론이든지 전부 다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슈냐? 그냥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아니면
게임하는데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4800을 오버시스템에는 그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메모리 호환성 패치를 한번 했어요. 이게 아마 이 버전에서 패치가 됐을 건데 8월 4일날 이거 1.0.0.7C 요 이후 바이오스가 아니면 메모리가 지금 이슈가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때문에 그게 끊기는 걸 수도 있긴 하거든요. 메모리 쪽이 문제일 것 같으니까 바이오스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네, 바이오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한 뒤에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이오스 설정 관련해서 좀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바이오스요? 정확히 목적이 뭐죠?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어떻게 뭐 오버클럭 관련 설정은 이게 제가 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품마다 수율이 다 다르고 안정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일단은 메모리만 XMP 설정을 키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회사의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계시죠? MSI Pro Z790A DDR5 와이파이요. 이제 바이오스 들어간 걸 보시면은 딜리트 누르고서 들어가겠죠? 딜리트든지 뭐 F2든지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들어가서 오버클럭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아, 요거는 이제 XMP를 이렇게 부스트 누르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는데 사실 저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오버클럭 들어가서 하시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별 차이 똑같습니다. 다를 건 없어서 오버클럭으로 5편을 들어오면 요런 페이지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 A XMP 있죠? 여기 디세이블 돼 있잖아요. 요걸 그냥 이네이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여기 이네이블이 프로필 1, 2로 선택하는데 1을 선택을 하면 그냥 끝입니다. XMP라는 기능을 지원을 안 하는 그 값이 적용이 안 돼 있는 메모리를 하셨으면 이 옵션이 없거든요. 이런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XMP라고 이미 지금 구매하신 메모리를 그 회사에서 디스크에서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얘는 이 정도 수율이면 웬만한 컴퓨터 다 들어간다 해가지고 값을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값을 그냥 키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XMP라는 게 유튜브 그 방송 스트리밍 중인 창을 보면요, 유튜브 비트레이트가 100이 0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오디오 비트레이트가 0이라고 된다고요? 네, 128로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0이라고. 사실 소리가 나오는 거면 유튜브 자체 오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그런 오류를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뭐 320으로 높일 수 있으면 그냥 높여서 쓰시는 게 낫고요. 소리만 잘 나오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경고들은 약간 자기들이 권장하는 그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표기만 해주는 거라서 실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 소리가 끊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만 안 하면 큰 상관 없을 겁니다. 마이크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타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 사실 물리적인 사운드가 나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사운드가 나는 걸 물리적인 사운드를 받는 장치 앞에 놔두고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내 목소리만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귀에 들리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랑 마이크랑 싱크를 맞춰가지고 스피커 타고 들어가는 거랑 내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랑 싱크가 맞아가지고 웬만큼 스피커를 크게 틀지 않으면 싱크가 맞아서 시청자들 들었을 때는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하고 들리는 것 같지 않게 들린다 고 하게 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방법이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를 좀 잡아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잡아주는 방식도 있는데 그게 목소리가 열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실 그렇게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그 방식이랑 유사한데 조금 고전적인 방식이 이제 사운드 카드에서 에코 억제라고 동일한 사운드 카드에 마이크랑 스피커를 꽂은 상태로 사용을 하면 그 마이크에서는 그 사운드 카드에서 나오는 소리가 혹시 라도 들어갔을 경우에 역상호를 걸어가지고 위상반전으로 이렇게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소리를 제로로 만들어준 지금 그거를 이용한 기술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인데 그거를 실제 내부에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소리가 열화가 생기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컴퓨터 사운드 카드에서 튼 소리가 정확하게 그 스피커에서 구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공기를 타고 소리가 나오는 거라서 소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은 그냥 스피커를 안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스피커를 쓰시더라도 이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두고 스피커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쓰시는 방법이 권장드리는 방법이죠. 네, 그 장비를 사려고 하는데 마우스를 G슈라 2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데스에도 V3 그걸 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마우스는 일단은 성능도 중요하긴 한데 손에 잘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는다는 네. 게 예를 들어서 지금 G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마우스거든요. 거의 진짜 최소 사이즈에 가까운 마우스인데 그거를 네. 쓰시다가 데스헤더를 넘어간다고 하면 마우스 사이즈가 최소에서 최대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아예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맞네 해서 잘 쓰실 수도 있지만 G 프로를 사용을 하시는 거면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거라고 하면은 요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아, 저는 이 마우스 그냥 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가격도 지슈라나 아까 말한 뭐 데스헤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의 반값이잖아요. 네. 지금 사용하시는 마우스가 굉장히 작은 마우스를 쓰고 계셨고 그리고 실제 손도 작으신 편이라서 큰 마우스를 가면 적응을 못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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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심지어 전자리 마우스 저번 주에 오셨던 프로급이 아니고 사실 프로분들 그때 갓데드님도 오셨고 텍스처님도 오셨고 네. 김대모님도 오셔가지고 잠자리 써보고 야 마우스 괜찮네 좋다 평들을 남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좋게 평가를 한 마우스다. 필펠 모니터 세팅하니까 재부팅 및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화면 꺼진 상태에서 다시 동작할 때 세팅 갚을림. 일단은 그 원인 자체는 아예 모니터의 인식이 틀렸다가 연결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게 그전 컴퓨터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 문제가 아니네요. 그 모니터 쪽 문제겠네요. 모니터든지 케이블이든지 DP 케이블은 바꾸신 적 있으신가요? HDMI to DP인가? 그걸로 해결 봤다는 글을 봤었어서 사서 해봤는데도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모든 케이블을 다 바꾸셨던 건가요? 아니요 한 개만. 케이블 이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 혹시 케이블 별도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 번들로 쓰시는 건가요? 네 새로 구입했습니다. DP to DP 5m짜리. 5m요? 너무 긴데? 그러니까 네. 페사라는 곳에서 DP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증받은 케이블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증받은 케이블을 쓰는 게 일단 가장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웬만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DP 케이블 쓸 때 이슈 생겼던 적이 꽤나 있었거든요. 막 이름 있다는 케이블들 여러 개 써봤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인증 제도를 몰랐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인증 케이블들로 쓰니까 이슈가 싹 사라졌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케이블엔 배사 인증 마크가 없어서 아마 케이블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XMP를 넣으면은 네. 블루 스크린이 좀 심합니다. 4개짜리가 통짜로 풀 패키지로 나온 게 아니고 32기가 네. 패키지 나온 걸 두 개를 다셨다? 네. 아 그러면은 문제됩니다. 그게 수율이 다르거든요. 그게 XMP는 메모리 한 세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수율이 통짜로 한 팩으로 나오는 게 수율이 더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XMP 수치보다 좀 더 낮게 적용을 하시던지 뭐 전압을 더 주시던지 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리얼리 L 커넥터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실행할 때마다 알쓸 오류가 떠서 L 커넥터를 띄우면 이게 뜬다는 거죠. LED 관련 이제 RGB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진짜 제대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들에서 만든 것조차도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안 쓰는 이유가 이제 정말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포기하고 그냥 뭐 사실 실사용에 문제 없으시면은 실사용에 문제가 없으면 아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끝났다. 아 발로 오랜만에 뭐 할 수 있지 않나. 아 게임을 찾았습니다.